Hello, bonjour.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한국에서 산지 얼마나 됐어요? 저 한국에서 산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아, 진짜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어 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어떻게 배웠어요? 어학당에서 다녀가지고 그다음에 네. 졸업을 하고 네. 이제 무슨 어학당? 연세. 아 역시. 아 그럼 졸업했어요 어학당에서? 네. 와 되게 쉽지 않아요. 국어를 몇 개 할 수 있어요? 불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조금. 조금. 네. 근데 한국어를 배우면 일본어 배우는 게 더 쉬워져요. 아 글쎄요. 글쎄요. 그냥 들었어요. 아 그냥 한국에 대한 좋아하는 점 뭐예요? 제 남편. 남편 아 한국 사람이에요? 아 좋아하는 점 다행이네요. 좋아해서 다행이네요. 아 남편은 근데 어디서 왔어요? 서울 사람이에요? 네. 아 근데 한국에 대한 별로 안 좋아하는 점 뭐예요? 아저씨들은 네. 이렱게 침 너무 많이 뱉어요. 귀걸이에서 저희가 너무 징그러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So what are you doing here in Korea? I'm an exchange student. So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speak any Korean. I can understand it pretty well, but I don't really speak it that well. Alright, that's ok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뭐예요? Alina. Alina. 아, 그럼 어디서 왔어요? America. Oh. 미국. So, do you think you want to come back to Korea after you finish school? Definitely. Yeah? Why do you like Korea so much? It's just really interesting and fun to be here. I think that there's a lot more things to actually do here. Than in the U.S.? Yeah, than where I'm from, yeah. So, Korea is more fun than the U.S. Yeah. You heard it first. All right,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Yeah. All righ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뭐예요? 아, 리나입니다. 리나 어디서 왔어요? 라토비아 리가에서 왔어요. 하지만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려워요? 어려웠지만 라토비아어보다 쉬워요. 쉬워요. 아, 라토비아가 일본 사람이한테 정말 어려워서. 근데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렵지 않죠? 발음이 정말 어려워서 어휘랑 문법이 조금 비슷하죠. 비슷해서 간지와 한자 비슷해서 네, 그래요. 네네네 네, 맞아요. 아 예를 들면 약속 일본어로 어떻게 말해요? 약속? 학생. 학생. 학교. 학교. 와.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네. 근데 한국에 살면서 제일 충격 받은 것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진짜 없어요. 정말 편하게 여기에 살아 수 있어서 오래 살고 싶어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 카이입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카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살았어요? 아, 저는 1년 반에 살았어요. 아, 진짜요? 그럼 원래 왜 여기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 좋아해서 사람들이 친절하고 문화 재미있어서 한국에 오셨어요. 좋아요. 아, 저는 홍콩에서 8년에 살았어요. 8년? 그래서 중국어 할 수 있어요? 네. 광동. 아, 캔토니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그 다음에 광동어, 캔토니스, 그 다음에 네. 한국어? 조금 한국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어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거 뭐라고 생각해요? 한국어 문법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잘 못해요. 하지만 천천히 공부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태원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아 좋아요.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제일 충격 받은 곳, culture shock.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친절해서 저는 한국 도착 했을 때 쇼크 없어요. 하지만 진짜 재미있어요. 아, thank you. 너무 잘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션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다음에 또 봐요.